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와 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제주로 떠납니다. 제주를 진짜 1년 만에 가요. 작년 여름에 갔다가 지금 올해가 되어서 딱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제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가면 또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새로운 감정이 또 저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빨리 제주 도착해서 제주의 바다를 여러분들께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국내선에 왔으니까 발권을 하고 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발권을 완료했습니다. 비상구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처음 타서 무대 신났습니다. 국제선만 타다가 국내선 타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되게 신나요. 제주 공항으로 연락지기를 했어요. 내려서 가야지 집에 캡처해 놓은 걸로. 헬로 제주. 딱 제주에 온 것 같죠? 1년 전에 왔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날씨가 좋았어요. 그때도 딱 제주 공항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 진짜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심지어 비 예보가 있었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저는 날씨 요정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혼자 택시 타기. 내 짐이, 가방이 진짜 너무 커요. 세상의 기절입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사실 버스를 타려다가 너무 늦게 와서 실패하고 지금 택시를 탔는데 역시 택시가 좋네요. Explain how you make me feel, but I could show you anytime that you like. I was nervous, but I know that it's real, and I know because it feels right. 여러분, 저는 택시 타고 내렸고요. 되게 으리으리하네요. 호텔에 돈을 좀 썼습니다. 창가 쪽에 네. 체크인을 하게 해달라. 일단 라운지니까 스낵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도 내 사랑 계란 후라이. 와, 여러분 일단 너무 넓고요. 아, 어떻게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창을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무려 코너 스위트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는 맛이 있어요. 그 쾌감이 되게 크네요. 화장실이 대박이에요. 화장대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 입도.
여러분, 제가 캐리어를 풀기 전에 제가 왓츠인 마이 캐리어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제주 온다고 신나가지고 혹시 몰라 병에 걸리고 입고 싶은 옷도 너무 많아서 일단 다 냈다 챙겨왔어요. 이거 제가 평소에 드는 가방이에요. 실용주의. 일단 가방은 커야 돼요. 가방이 크니까 뭐든지 넣고 싶어 다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구애받지 않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때려박은 캐리어를 열어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으냐! 여기에는 카메라랑 보조 배터리, 충전기 이런 게 들어있어요. 또 제 사랑 지퍼백 안에 어메니티 킷 히트인데 보조 배터리 두 개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우리 비행기 코리안 에어 거를 선글라스랑 안경 챙겨왔어요. 그냥 생얼 가리기용 안경이고 선글라스입니다. 제주 오니까 이거 챙겨왔어요. 멋있나요? 시크한가요? 지퍼백 안에 또 지퍼백! 귀걸이랑 실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귀걸이. 귀걸이 여행 갈 때도 저는 포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좀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무게예요. 바로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디올백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금이야 오기야 정말 애지중지 사가지 말라고 꽁꽁 싸매고 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향수 바이레도 라큘리. 아, 이거는 신발. 제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혹시 몰라서 샌들을 신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제 괄사예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다 팩으로 몽텅몽텅 짐을 싸요. 분류가 편하고 정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또 꿀팁은 이렇게 여분의 지퍼백을 꼭 소지하고 다니시면은 진짜 유용해요. 특히 진짜 여행가서 여분의 지퍼백이나 비닐이나 정리할 만한 파우치를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걸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운동복을 챙겨온 파우치입니다. 상하이, 원피스 다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때그때 정하고 싶으니까. 이 예쁜 핑크색 파우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뭔가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대기 매직기 텅텅 빕니다. 고데기 온. 저는 고데기 온도를 손으로 확인해요. 여기는 진짜 덥거든요. 제주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확 너무 습하고 더웠어요. 마치 동남아 베트남에 랜딩한 것처럼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좀 빨리 풀리네요. Would you hold me if I told you we can just run away so come my darling let me help you we can follow the sun and leave the rain for somebody else that...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예쁜 조개 껍질. 여러분, 많은 분들 제가 파리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바다에 있는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 댓글을 봤어요. 어떤가요? Somebody else to help themselves leave their troubles upon the shelf. Don't you worry, we're gonna find. 이렇게 잔잔한 물결을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제주는 진짜 언제 와도 좋네요. 저는 제주를 지금 온 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특히 바다는 좀 이 물결을 보고 있으면 너무 빨려들어요. 되게 빨려드는 느낌이에요.
time, just taking my time here. I'm just taking my time, just taking my time, dear. 이렇게 날씨 좋은 제주라니 너무 행복해요. 새끼랑 찍었지? 야. Don't leave me behind here. I've just arrived. I've been waiting for someone. 짜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진수성찬이 갑자기 펼쳐져 있죠. 제가 순수 픽업을 해온 고등어 회입니다. 아~ 방어의 버금가는 진짜 방어의 버금가는 맛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와 닿으실까요? 와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먹던 회만 먹으니까 고등어에는 못 먹어봤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윗반찬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 소개를 오늘 먹느라 소개를 못 드렸네요. 생선!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겠어요. 묵은지와 양파. 저 양파 거린 거 아시는 분? 김치 대신 양파 먹는 수준이거든요. 양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 고등어 초밥용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많이 주시는 거래요. 그리고 삼차 먹을 상추랑 김. 오늘을 위해 위스키를 사왔답니다. 발렌타인 마스터스입니다. 온더라 걸어주세요. 네. ASMR.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뺀. 이것도 잔드는 가능. 정말 완벽한 밤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이제 개설한 지 4개월이 넘었네요. 제가 원래 제 평소 일상을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올리든 안 올리든 상관없이 제 일상을 찍어놓고 저한테 간직하는 걸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렇게 제 일상, 행복한 일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반전의 성현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새 여행 간 저의 모습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높은 승무원분들도 난 저한테 한 비행 20년 했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저처럼 진짜 해외에 관심 없고 여행에 관심 없는 승무원이 드물었어요. 근데 저는 여행이 그냥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그리고 제가 이걸 따를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받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줄 때든 뭘 하든 받든 주든 따르든 뭘 하든 이렇게 손을 받치는 습관이 있는데 직업병으로라고 하면 딱 깔끔하게 해서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그냥 습관이에요. 진짜 습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는 게 너무 불편해서 당연히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같이 주는 받는 이 상대방은 내가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거를 좀 그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두 손을 한다고 전혀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습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도 위스키가 있는 거 아시나요? 되게 비행기에서 그냥 코어 잠만 자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잠만 자고 싶으신 분들은 위스키 주세요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좋은 방, 이렇게 좋은 곳을 진짜 처음 와보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던 제주를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또 왔는데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가 모든 것이 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주시는 게 좀 다른 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의 저로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꿈 같아요. 사실 지금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올해 초가 지나고 봄이 지나고 이제 벌써 여름인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짜 너무 꿈같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짜 정말 정말 정중하게 진지하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행복하세요. 그냥 뭐든지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드디어 화장을 지워서 너무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여기 조식이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계란도 엄청 다양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기대가 돼서 꼭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I'll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a thousand kisses. Oh, please stay. 아쉽겠죠. 고등어 구이랑, 얘는 토달복인데 토마토를 안 가져오고 계란 토달만 가져왔어요. 달 카레를 담아왔습니다. 화장실까지 이렇게 고급져 버리는 하얏트입니다. 운동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개운하네요. 여러분들도 깔짝여도 좋으니까 헬스장을 가기만이라도 하시면 그게 그냥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헬스장 바로 옆에가 수영장이라서 저는 수영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너무너무 예쁘니까 들어올 때부터 찍어드릴게요. 다시 Come closer my dear. Because all is well. Oh, I hope. 옷감도 이렇게. 그래도 꽤나 굵네요. 너무 높아서 며칠 준비 하려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은갈치 조림?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또 저는 먹을 거에는 돈이나 어떤 걸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은갈치 조림이랑 은갈치 구이 두 개 다 시켰어요. Piggy piggy back, won't you take me? Piggy back, won't you? Piggy piggy back, won't you take me? Piggy back, won't you? Piggy piggy back, won't you take me? Piggy back, won't you? Piggy piggy back, won't you take me? 네, 갈치 갈비뼈 진짜 귀여워. 눈 모자. 갈치 모자. 혹시 대주는 진짜 갈치 조림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젓가락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갈치구이 맛집인데 사실 이름이 제주 예찬이거든요. 진짜 예찬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Sometimes life goes crazy. Sometimes life goes do-do-do-do. 옆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있어서 이 분위기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제주 하늘. 일요일이 많네요. 풍경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함을 가지고 다른 카페를 또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차풀 앞에 짠. 아무도 우리 찾거나 물려내지 않아. 우리는 눈치가 빨라. 미끼도 피할 줄 알아. 안녕하세요.
눈을 없는 언더버시 도동동동. 근데 이 언더버시 한국판 가사를 다시 되새기고 나니까 물고기들의 바닷속 세상도 진짜 행복하겠구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아! 맛있다.